1세트 여자 복식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민의 전지훈 선수가 나오는 하이원 리조트, 그리고 강지은 히다우리의 선수가 나오는 SK 렌터카입니다. 2세트 시작합니다. 2세트는 여자 복식 9점제 K더블로 펼쳐지겠습니다. 먼저 이민의 선수가 공격합니다. 역시 3뱅크를 겨냥하고 있죠. 뱅크샷. 좋습니다. 1세트, 2세트 모두 이 3번, 6번, 9번에 초구 배치는 선수들이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본 3, 6, 9 배치 중에서 가장 깨끗하게 성공을 한 것 같은 모습이네요. 그동안 2세트는 이민혜 선수와 용현지 선수가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이제 맞대결해서 나왔는데 오늘 약간의 변화를 줬군요. 다시 한번 뱅크샷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3뱅크 하얀 공 노리고 있고요. 뱅크샷 좋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이민혜 선수의 뱅크샷 두 방 큽니다. 아, 369 배치에서 뱅뱅으로 가서 득점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었는데요. 그것을 만들어내면서 4점으로 출발을 합니다. 역시 이민혜 선수가 단식 경기 7승 2패, 복식은 6승 9패. 단식에서 좋아지니까 이제 복식도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전에도 이민혜 용현주 조합이 나와서 승리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민혜 전지우 조합으로 나와서 네.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뱅크샷. 뱅뱅뱅으로 갑니다. 자, 뱅크샷 3개. 9점 경기에서 뱅크샷 3개. 자, 전지우 선수는 놀라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 지금 원뱅크 걸어치기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원쿠션 이후에 투쿠션으로 밀려 들어가는 모양을 보면은 저 정도 딱 밀려야지 득점이 될 수 있는 상황,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시작하자마자 뱅크샷 3개 상당히 큽니다. 자, 거기에 뒤돌리기도 또 섰어요. 자, 충돌 빼내고요. 뒤돌리기로 갑니다. 자, 혼자 7득점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민혜만 보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그쵸? 나오질 않았기 아직 때문에요. 아직 나오지 못했죠? 아, 이게 딱 적당한 응원 문구네요. 너만 보여. 당연합니다. 예, 7점은 혼자 득점하고 있는 이민혜. 자, 옆돌리기 대회전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건 자, 짧게 보지 않고 길게 보겠다는 거죠. 대회전. 아, 믿을 수가 좋습니다. 없는 공격입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아, 이거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요. 아, 8점이에요. 이제 1점 남았습니다. 와, 아, 임성균 선수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도 오래간만에 봅니다. 지금까지 야, 이 퍼펙트 큐는 항상 SK 렌터카의 뭔가 그 전유물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아, 이민혜 선수 1점 남았습니다. 자, 원메이크 걸어치기 들어가요. 걸어치기. 어, 끝난 것 같은데요. 방향 좋습니다. 오, 득점 성공! 이야, 퍼펙트 큐 이민혜입니다. 아, 퍼펙트 큐를 초구에서 만들어내네요. 뱅크샷 것도 마지막 뱅크샷까지 포함하면 4개가 나옵니다. 아, 9점을 넘게 쳤죠?